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승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전성기 고택 양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과 파리의 노틀담 성당의 장미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성당 노틀담 드 샤르트르는 전성기 고틱 양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96km 떨어진 보스 평야의 소도시에 높이 솟아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에는 당시에 만든 스테인글라스의 창문들이 오늘날까지도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샤르트르는 순교자들이 성당 지하 우물에 던져진 기적의 성지이며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입었다는 거룩한 옷 상타 코미시아를 870년에 받았다는 기록 때문에 더욱 유명합니다. 샤르트르 성당은 1020년에 난 화재로 새롭게 건축 되었으나 1194년 다시 불이 나서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성인은 불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리하여 성신의 능력을 믿는 신도들이 이 기적의 장소에 대성당을 재건축했습니다. 타지하는 정문과 옛 종탑의 일부를 포함해서 중요한 구조는 아주 빠른 시일에 완성되었습니다. 1220년에는 교회 본당의 중심부인 동남 네이브와 양측 통로인 아일스 측량이 완성되었고 1260년에는 성당이 완공되어 언당식을 가졌습니다. 성당 내부에 들어가시면 빛과 우아함과 영성에 끌려 몸이 가벼워지고 위로 올라가는 신비함을 느낍니다. 육중하고 권위에 찬 바실리카와 로마네스코와는 달리 고틱 성당은 천정이 높고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실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늘고 둥근 수많은 기둥과 각진 기둥들이 벽에 육중한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두꺼운 벽 대신에 얇은 스테인글라스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닥에서 높은 천장까지 올라간 긴 기둥들은 마치 갈비처럼 지붕을 세분하여 받치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교회는 무거운 터널이나 교차 천장인데 비해 고틱 성당은 갈비 뼈 같은 늑대 천장이어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아치들을 사용하여 로마네스크 둥근 아치와는 달리 벽의 상승도를 한껏 높일 수 있었습니다. 샤르트르 벽의 단면도는 로마네스크 성당에서 물려받은 벽의 회로인 갤러리를 제거하고 아케이드와 회중석이 있는 3분된 벽 공간 트리포리움과 채광창 크리어스토리만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승의 수직선이 강조되었습니다. 더욱이 천장이나 벽의 무게는 날아가는 듯한 외벽을 버티는 공중부벽 (flying buttress) 등을 이용해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샤르트르 성당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인글라스는 고대 초대 교회도 알려졌지만 그 화려한 꽃이 핀 것은
기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한 고틱 대성당 시대입니다. 13세기 초반에 그랜드 양식에서 후반에 파리 노틀담과 상샤펠의 스테인글라스 같은 색채화 형식에 있어 고도로 세련된 찬란한 레오닝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정의와 기사도, 종교적 경건성, 미술 작품, 그리고 성자 같은 성품으로 유럽에 알려진 루이 9세는 성당 장식에 그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파리 노틀담의 남부 트랜셉트의 거대하고 둥근 창은 레오낭 양식의 대표적인 걸작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장인 장드 쉐리 만들었습니다. 왼쪽 트랜셉트 벽에는 대리석 격자, 트레이서리가 있는 장미꽃 모양의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있습니다. 눈부시게 현란한 유리창은 수만 근이나 되는 스테인글라스의 무게를 잊게 하고 단순히 영롱한 색의 스크린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수천 개의 작은 유리 조각들로 만들어진 직경이 13m나 되는 유리창입니다. 700년 동안이나 부서지지 않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술의 완벽한 미의 극치인가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색의 장미꽃은 마치 시시각각 그 빛과 강도를 바꾸며 둥둥 떠 있는 은하수처럼 천국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장미꽃 무늬의 스테인글라스 한 가운데에는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 어머니가 첫 번째 둥근 원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화신, 인카네이션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둘러서 있고, 두 번째 원형에는 예수의 선조인 32명의 구약의 왕들이 앉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 바깥쪽 원에는 32명의 왕실의 계보,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됨을 증거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 트랜셉트의 장미 유리창은 하늘색이 유난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색은 북쪽 하늘의 색채이고 천국의 색채이며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을 감싸기 위해 펼친 하늘의 여왕, 동정녀 마리아의 치마자락의 색입니다. 상트샤펠은 노틀담과는 달리 4분의 3이 스테인글라스로 된 왕의 개인 채플입니다. 루이 9세가 6차 십자군 원정 때 가지고 온 예수의 가시 면류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1245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무게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벽이 사라지고 외부와 내부가 하나의 빛이 되어 교회 실내 전체가 붉은 보라색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벽의 수직 기둥들은 가늘어서 15m 높이와 5m 넓이의 스테인글라스를 감싸고 있는 가는 문살창, 뮬리온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외부와 내부의 구별이 없이 상트샤펠 전체가 색으로 채워진 정교하고 영롱한 꿈의 세계 같습니다. 상트샤펠 아래층 교당은 하늘의 왕의 상징인 백합화와 별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미술 사학자 한스 엔츠는 스테인글라스의 고틱 교회 내부가 기름 먹인 투명한 종이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표현했습니다. 영롱한 스테인글라스의
색채는 녹아 끓는 액체 유리 속에 구리와 철 등의 금속 산화물을 적당히 섞어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의 색판들이 만들어지면 흰 종이나 목판에 스케치된 대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 같은 곳에 색을 바른 후 다시 불에 달구어 끼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꽃 같은 창살틀을 끼운 뒤 최종적으로 벽에 끼워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9년에 노틀담 드 파리의 장미창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번 2회에 걸친 영상으로 고틱 성당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직은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팬데믹이 지나면 멀리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 좋은 시절을 고대하며 집에서라도 미술 지식을 미리 익혀두시면 무료함을 달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주위 분들께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